나이스 게임 TV. 빠라빠바바바라바바바빠라빠라. 으아니! 박병장이 쓰러졌습니다. 과연 범인이 누구인가? 제가 아까 2부가 됐을 때 범인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 썸대기 기자. 네, 썸대기 기자입니다. 범인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저 사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속에 아니 가장 표정이 안 좋은 사람. 모든 수수께끼는 풀렸습니다. 누굽니까? 주인공은 바로 이분 불누나가 범인입니다. 어째서? 어째서? 방송할 때 자기 이름 안 부르고 하선 씨 이름을 불렀다고. 아 롤바타 때. 롤바타 때 앙심을 품고. 아니 그 얘기를 안 하긴 했잖아요. 앙심을 품고 사라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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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선생님. 저기요 선생님. 한 번 더 말해 안 그러면. 안 일어나면? 야! 자 그렇습니다. 게임 속 재미난 이야기들을 노제는 3인방과 함께 나누는 게임 속 예, 4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누나가 안 때렸어요? 아 형이 잠깐만. 아 그래요? 불누나가 그래? 때렸나봐요. 마이크 떨어졌다고. 아 그래? 불누나 때려서 마이크 떨어졌다고. 야, 갑자기 형. 벌떡 일어나 죽어 있기로 했잖아. 그니까. 마이크 잠깐 떴다고 합니다. 예, 뭘요? 오늘도 성공이야. 성공이야. 코난. 아 근데 요 넥타이를 못 썼어. 이게 음성 변조 기능이 있거든요. 아 네. 진짜로? 진짜 있어. 해봐. 해볼까요? 잠깐만요. 이거 내가 뺄 줄 잘 몰라가지고.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올리고 하면 음성 변조가 됩니다. 아니 이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선생님들. 아 진짜. 자 이번에 2부는 누가 얘기를 해야 되죠? 아, 예. 네. 바로 제 시간이죠. 예. 네. 썸머킴의 네. 왜? 아니에요. 썸머킴의 이제 준비해온 이야기를 들어보는 네. 재난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온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방재해랄 특집 게임 속 재난들 오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코스튬도 박대기 기자로 해놓고 아, 그렇죠. 네. 뭔가 아까 채팅창부터 보니까 박 그만 뿌려. 가스. 미가라 사장님이랑 면담 좀 하고 오자. 네, 계속 얘기하시죠. 네, 이렇게 약간 박대기 기자처럼 하니까 뭐 더롱다크가 아니냐 준비한 게임이 약간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네. 전혀 상관없고요. 바로 제가 준비한 재난 얘기는 재난 속 피해자. 아 게임 속 재난 피해자. 게임 속 재난 피해자. 네. 바로 그 수많은 이제 재난 속 피해자 캐릭터들이 있는데 네. 뭐 게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인간이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사고 등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캐릭터들이 그렇게나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중 대표적으로 딱 한 명만 네. 꼽았습니다. 누구죠? 바로 이분입니다. 콰이엇. 메탈 기어 솔리드 5에 나오는 유일한 히로인 콰이엇이고요. 이름 뭐 콰이엇 소속 다이아몬드 독스 그리고 여러 가지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투과 능력, 투명화 능력, 피부 호흡, 초재생 능력 등등. 약간 미갈이 좀 따라해봤어요. 네, 하도 역할을 옆에서 하도 나는 혼자서 많이 하길래 개인적으로 콰이어트가 좋은 이유가 망사를 찢어진 그렇지. 스타킹 망사는 아닌데 약간 찢어진 스타킹 찢어진 거 찢어진 검스 취향 비슷한데? 아 빨리 계속 진행해줘요. 네. 이게 빨리 보고 싶어서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요 나도 좀 역해줘 해볼까 싶어가지고 게임 속 근데 진짜로 재난 속 피해자가 맞습니다. 네 콰이어트는 자, 어떤 피해를 받았나요? 바로 이렇게 메탈 기어 솔리드 5 팬텀 페인 속 콰이어트인데요. 네. 일단 너무 이렇게 그 재난을 빨리 말하게 되면은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알겠습니다. 네, 메탈 기어 솔리드 5는 이제 잠깐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카리브해 연안에 어느 국가에도 속해 있지 않은 군대 다이아몬드 독스의 지휘관 스네이크가 군대를 재건해서 세력을 키워가지고 복수의 길을 걷게 되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요. 네. 콰이어트는 이제 그런 스네이크 앞을
가로막는 이제 적군 저격수. 아, 시작은 적군이구나. 그렇죠. 적군 여저격수로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 등장을. 그 싸움 전장에서 피어나는 그 적군과의 로맨스. 그렇죠. 가렌과 카타리나. 또 이게 미연 씨 많이 자주 나오지 않아 이거? 아, 그럼 설정? 그럼 그럼. 그렇지. 처음엔 적으로 딱 만났지만 이게 서로 딱 서로를 인정하게 되면서. 그렇죠. 약간 좀 빗속에 막 그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네. 막 이렇게 전쟁 속에서 막 피어나는 그 사랑 로맨스 그렇죠. 등. 서로의 체온을 체온을 이렇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안고 막 이런. 그런 것까지 안 나와. 아, 아니야? 알아. 계속 얘기해 주세요. 자, 그 설레이는 첫 만남 일단 네. 먼저 보시죠. 함께. 자, 이렇게 제압을 하고 나서 스카이어트를 제압한 상태예요. 네. Cypher's assassin. 뭐야, 카이어트가 밑에 있는 거야? 오, 뭐. 아. 와. 죽이라고 하죠. No. Killing her would be a waste. Bring her back here. 여기서 살리라고 하고 또. Boss. 이렇게 본부에서도 콰이어트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야. 엇갈리게 되는데요. 야, 저걸 어떻게 고민하던 진짜? 스네이크는 결국 네, 콰이어트를 살리기로. 뭘 고민하는 척이야. 일단 딱 야, 빨리 누가 살리지 말고 데려오라고 좀 해 봐라. 고민 아니야. 감상. 오, 뭐야? 고민 아니야. 감상이었을지도 몰라. 네. 이제 자살기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우야. 우와. 이렇게 자살기도까지 실패하게 되는데 그리고 네. 이렇게 앙탈을 또 부리게 됩니다. 이게 앙탈이야? 아, 아우 아우 흥이하지마. 야, 스킨십을 또 이렇게. 오우! 나 메르손 따위 없죠. 아. 그렇게 앙탈 작전도 이렇게 실패하게 되고 네. 결국 콰이어트는 무기력하게 스네이크와 어. 함께 헬기에 오르게 됩니다. 야, 그렇구나. 호우! 네. 이렇게 이제 비록 첫 만남은 적이었지만 네. 기지로 귀환하는 길에 스네이크는 콰이어트가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또 느끼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까 뭐 무전할 때 네. 막 고민하잖아요. 기지의 본부에서도 죽여야 되냐, 죽여야 되냐 살아야 되냐. 근데 실제로 아까 권총을 들이댔을 때 네. 죽일 수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결정으로. 아, 그래요? 네, 저 자리에서 그대로 죽일 수 있어요. 콰이어트. 네. 아무도 안 죽이겠네. 웬만해서는 안 죽이죠.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살리고 가면은 기지로 가는 길에 스네이크가 콰이어트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네. 이것도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아, 그래요? 이것도 있어? 전투기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네. 아, 이런 거 말고 갑자기 이렇게 적 전투기가 습격을 받게 되는데 예. 기지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귀환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저 전투기를 따돌리고 귀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야, 말이 안 되네. 네. 지금 헬기 얘네 헬기잖아요. 어, 미사일 플레어 오, 저 어떡하지? 네. 이렇게 미사일 유도체로 또 버텨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쵸. 아, 또 쏴. 한 발 더 날라오죠. 야, 저 어떡하냐. 플레어도 무한이 아닌데. 오오오, 뭐하려고. 아, 그래서 이제 반격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네. 결국 중심을 잃고서 계속 쓰러지고 맙니다, 스네이크가. 네.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어. 바로 그때. 오, 화이어트가 등장합니다. 이거 투명이요? 오, 투명화 능력이 있다. 투명화 능력이 있습니다. 아. 우와. 그러면은 막. 어우야. 그러니까 능력을 쓸 때 네, 눈화장을 하네. 수갑도 저렇게 풀어버리고 네. 투과 능력이 있습니다, 몸 자체가. 수갑 아. 소용없어요. 바깥으로 이렇게 스네이크의 목숨을 구해주는데 아직 적의 공격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래서. 네. 전열을 가다듬어요? 전열. 야, 잘 피하네. 자, 우리 저격수 콰이어트. 스나이퍼. 뭐야? 와, 이걸. 정확한 헤드샷. 우와, 말도 안 돼. 와, 방금 좀 봤어요? 살짝 찢어진 거? 어, 아, 그게 보였어요? 네. 나는 전투기
유리창 보고 있었네. 아, 결국 이렇게 콰이어트 활약으로 스네이크 이덱은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야. 그리고 콰이어트는 저렇게 태연하게 또 자리로 바로 돌아가서 앉는데요. 약실 확인. 자기 무기도 다시 건네주고 수갑도 다시 찹니다. 아, 그걸 좋아하는구나. 취향이구나. 난 저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이제는 고맙다고 한마디쯤 해줄 법도 한데 스네이크는 끝까지 차도남 컨셉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네. 와. 이제 이때부터 콰이어트가 저렇게 기지로 귀환하고 나서 스네이크하고 함께 행동을 하게 되는데 네. 네, 바로 뭐 든든한 저격수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아, 진짜요? 네, 계속 이제 매 임무 때마다 큰 도움을 주게 되고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파트너로서 잘 행동을 하고 그런데 또 스네이크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가끔씩 돌발 행동을 해서 돌발 행동이요? 네, 돌발 여러 가지 돌발 행동을 하는데 게임 하다 보면 야, 어떤 돌발 행동? 네, 과연 어떤 돌발 행동을 네. 하는지 아, 영상 있네요, 설마? 또 영상입니다. 영상 보시죠. 네, 오늘은 이제 스네이크의 즐거운 생일날인데요. 아, 생일날이에요, 네, 동료들하고 생일 파티 후에 기분도 좋고 생일날을 네. 잠시 놓은 상태에서 뭐야, 충격을 하고 있어, 누가. 어떻게 저게 기습인 줄 알았더니만 화이어트가 있었네요. 쟤 뭐하냐, 저기서? 오, 뭐야, 배신이야? 평소에도 좀처럼 이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여자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려는 순간 아이, 그래, 그러려니 스네이크는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뭐죠? 막 목에 리본 두르고 오는 거 아니야? 어? HBD Happy Birthday. 와, 뭐야? 바로 스네이크의 생일을 맞아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 와, 미쳤다. 뭐? 담뱃불을 총으로. 야, 뭐? 붙여주기까지. 야. 사람 죽이라고 만든 총으로 담뱃불을 붙이고 있어. 야, 저걸로 로맨스를 짓고 있네. 와, 와. 대박이다. 덕분에 라이터 값은 벌었네. 완벽한 깜짝 생일 파티죠. 이야. 소름 돋았어. 제 텔레포트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네,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아, 클로킹이구나. 클록. 텔레포트는 클록. 아니고 빠르게 클록.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차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와, 그 시속 뭐 80km 이상 달릴 수 있다는 그렇죠. 거군요. 와, 미쳤다. 와, 존멋. 아, 아까 가스 때문에 자꾸. 목이 안 좋은데. 아, 네. 네, 자,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아, 이렇게 콰이어트의 돌발 행동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비 오는 날에 기지에 귀환할 때도 갑자기 날고 있는 헬기에서 뛰어내려서 스네이크를 놀래키기도 하는데요. 깜짝 뭐 그런 거. 네. 네. 도대체 왜 뛰어내리는 건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아, 또 왜 뛰어내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저 담뱃불 씨는 존먹들 같아. 진짜 멋있다. 저런 여신 있으면 좋겠대요. 네. 비가 온다는 말을 듣자마자 콰이어트가 반응합니다. 왜? 뭐 하려고? 오우, 야, 저 좀 확실하게. 네. 아, 어두워서 잘 안 보여. 와우! 저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 아니고 숨막히는 뒤태로 시청자들 누노가 한번 시켜주고 내려와서 콰이어트가 막 하는 것은 바로 눈물 샤워. 네, 수분도 이제 피부로 흡수하거든요, 콰이어트. 아, 그래요? 입으로 안 마셔요? 네, 충분한 수분 흡수가 바로 수분 섭취가 바로 그녀의 뷰티 시크릿이었던 거죠. 아, 오우, 야, 이거 좀 심한데? 아, 근데 뭐 다 가리고 있는데 뭐. 아, 스타킹을 벗는 거야? 야, 네, 아, 입는 게 더 섹시한데. 아니, 이거 좀 너무 적나라. 근데 꼭 저렇게 먹어야 된다, 물을? 너무 적나라한데, 이거? 아니, 뭐 다 가리고 있는데, 뭐. 아, 그래도. 어머나. 어이구야, 물광 피부네, 물광 피부. 야, 화보다, 진짜 화보. 혼자 들 거야, 저렇게, 스네이크? 네, 좋은 구경하느라 지금 뒤늦게 도착했죠, 스네이크가. 숨어서 부끄러웠나 봐. 이건 뭐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도 아니고 이거 플스 몇 게임? 뭐 몇 짜리? 플스 4. 스네이크는 콰이어트가 벗어두고 간 분할을 돌려줍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80년대 영화 속에서 많이 봤을 법한 연인 놀이를 시작합니다. 아우, 저 아우 사장님
형님 얘네가 회사 미라 먹어요. 오, 철수 씨 나 잡아봐라. 어허, 이봐 순이 옷이 물이 다 젖잖아. 요망한 것. 아우. 웃는 거야. 네, 게임 시작 후에 처음으로 환하게 미소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와. 어머, 이 유치한 연인놀이에 하늘도 못 참겠는지 바로 해를 띄웁니다. 아, 맞네. 더 이상. 네, 비가 그치고 마는데. 네, 뻘짓거리 하지 말라고. 네, 장난은 여기까지. 근데 콰이드 키가 되게 크네요. 그렇죠. 군화를 신은 굽차이도 있을 텐데. 군화 벗으면 스네이크 작겠다, 더 키가. 스네이크하고 시청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더 보고 싶어. 하지 마! 하지 마. 아쉽네요. 아. 이렇게 장난기도 많고 천진난만한 스쿼이어트인데 정말 귀엽죠? 네? 정말 네? 귀여워. 섹시한데요? 귀여운 건 모르겠어요. 아니, 귀엽고 섹시하고. 아. 저랑 물장난하는 거 보면 또 귀엽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귀여운 콰이어트에게도 메탈 기어 솔리드 암살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저에게 5분만 혼자 있을 시간을 주십시오. 화장실 나 좀 여기. 다 나가. 뭐 원래 메탈 기어 솔리드가 굉장히 하드한 어려운 잠입 액션 게임인데 네, 맞아요. 콰이어트랑 같이 다니면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쉽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렇게 귀여운 콰이어트에게도 곧 시련이 또 찾아옵니다. 아, 시련이요? 네. 다이아몬드 독스의 대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 콰이어트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서 간부들이 콰이어트를 이제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아~ 네. 그 불쌍한 전염병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문까지 당하는 불쌍한 콰이어트의 모습 함께 보시죠. 아~ 네, 이곳은 고문실입니다. 주상치 않죠, 벌써 그럽니다. 네. 와, 고문을 한다고? 저 고문할 데가 어딨다고. 안 돼, 안 돼. 아래부터 위. 안 돼, 안 돼. 굳이 아래부터 훑어주는 카메라, 아. 어메이징한 카메라 워크 함께. 아, 일단 저거 머리 좀, 저 두건 좀 벗겨주세요. 그리고 시작되는 고문. 아우. 전기 충격을. 살이 안 타네, 근데? 그렇죠. 그래서 막 불만족스러운지 한 번 더 드십니다. 네. 오우, 야. You ready to talk? 다이아몬드 독스는 콰이어트가 이제 적이 보낸 스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녀에게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이라는 이유가 네. 전염병의 피해자이기도 한데 네. 콰이어트는 저렇게 또 고문도 당하고 네,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아, 그러네. 아, 아. 네. 요 정도 적이 고문 당하는데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아. 그래서 뭐 결국 콰이어트 편에는 네. 주인공인 스네이크 한 명뿐입니다. 네, 저렇게 아. 다이아몬드 독스 대원들이 나중 가면은 전혀 초반에는 그래도 편이 약간 갈려서 한쪽은 콰이어트를 이용하자 그러니까 살려두자 약간 요런 식이고 한 명은 콰이어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괴롭히고 약간 이런 쪽인데 나중 갈수록 자기 편이 점점 사라지고 기댈 때는 결국 스네이크 한 명뿐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 후반부를 가게 되면은 네. 이제 소련군에게 붙잡히기까지 하는데요. 아, 그래요? 콰이어트가 소련군에게 붙잡힌 콰이어트를 위해서 스네이크가 직접 네. 구하러 가기도 합니다. 아... 네, 바로 그곳에서 소련 기갑 부대를 상대로 콰이어트 스토리의 마지막 전투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네. 그 처절한 전투 함께 감상하시죠. 결국 기지를 이탈하고 소련군에게 붙잡힌 콰이어트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네. 오, 쟤 누구야? 일리테이 병사죠, 소련군. 물 샤워하는 게 콰이어트예요? 그렇죠. 물 고문 당하는 거죠. 아, 물 고문, 물 고문. 물 다 마셔버려 그냥. 네, 콰이어트는 계속 저항을 해보지만 네. 이렇게 그녀는 지금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물을 못 마셔가지고 지금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입술도 파래요, 보면은. 물을 얼마나 못 마셨는지
어. 어떻게 죽은 거야?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죠. 물을 흡수하면 된다고. 마셔. 물에 넣어 줬으니까. 네. 우와. 어우. 와, 행복 잡기. 우와, 뭐 피지컬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아우. 오야. 타이슨도 울고 갈 귀물어뜯기 스킬에 소련 병사들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하려 했던 병사 있죠. 이 병사를 위해 아껴둔 선물. 뭐냐? 바로 고자킥. 오. 하지만 이제 소련군이 추가로 또 접근해오고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스네이크와 콰이어트는 제외하게 되죠. 오, 다시 만나, 다시 만나, 다시 만나. 콰이어트의 손을 풀어주려던 바로 그 순간! 그 순간! 혼자서도 잘해요? 와. 혼자서도 다 이기죠. 아우 쉣. 오우야. 아, 야 아파. 좀 이따 더 잔인다면. 아우. 아! 안 돼! 아우! 야, 어디 찌르냐? 아우. 어, 파이어리도. 오, 저 쟤도 죽는 거 아니야? 뭐 원더우먼이에요. 위에서 뻘쭘하게 구경만 하고 있던 스테이크. 네, 안 도와주냐? 총도 들고 네. 있는데. 그래도 불구덩이 속에 갇혀 있는 콰이어트를 위해서 센스를 또 발휘해 줍니다. 센스요. 아, 이제 물통이구나 저게. 물통일까요? 네, 아, 또 콰이어트가 또 물도 좋아하지. 야. 오어 스나이퍼 라이프. 아랫돌이 재난 인정합니다. 찢어진 스타킹이 다시 돌아온 걸 보니까 화이어트가 충분한 수분 공급으로 원래 입을 되찾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저것도 이게 옷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아, 뭐 저것이 계속 붙어 있으니까. 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잘했어 스네이크 오빠. 네. 오랜만에 이제 재회의 기쁨을 마키카르던 그 순간 다시 한번. 오, 땅크? 오, 땅크가 폭격을 시작합니다. 소련 기갑 부대의 증원군이 도착하게 된 건데요. 네. 그렇게 야, 두 사람은 저거 제압해야 되는구나. 예, 적들의 기지 한가운데에서 목숨을 건 마지막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저거 쏘면 되는 거죠? 네.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그쵸. 화이어트 같은 거. 저격총으로는 각이 안 나오겠지. 내 증원차 미사일 빨리 쏴. 야, 이렇게 싸움이 끝나고. 아, 네. 원래 게임 속에서는 실제로 싸우는데 계속. 네. 플레이어가 싸우는데 그렇게 뭐 단둘이서 10대가 넘는 소련 전차들을 박살냅니다. 아, 한 대가 아니었군요. 10대가 넘어요. 오. 두 사람은 그렇게 무사히 생존하게 되죠. 오. 아,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는 콰이어트. 손이 이리 와. 스네이크는 처음으로 콰이어트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그 전에 뭐 물도 뿌리고 막 그러고.
아직 한 대가 남아 있었다. 오. 계속되는 소련군의 증원군 속에서 과연 스테이크와 콰이어트는 무사히 살아서 기지로 돌아갈 수 있을지. 네. 직접 게임해보시. 아, 안 알려줘 이거? 안 알려줘. 아 미안해요. 아, 짜증 나가지고. 이거를 왜? 직접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네. 둘이 이렇게 그 러브러브하게 끝나요 이렇게? 아 뭐. 모르죠 그거요. 러브러브하게 끝날지 아니면은 둘 중에 한 명이 죽을지. 와. 나 이거 팔았거든요? 메기솔 5 하다가? 네. 하다가 팔았다고요? 네, 사야겠네. 왜요? 되게 재밌는데, 메기솔 5. 어려워서. 와. 이게 아까 뭐 궁금한 거 막 물어보시던데 왜 네. 바지는 어디 갔냐, 콰이어트. 도대체 왜 저것만 입고 다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설정상에서는 피부 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도 이제 피부로 흡수하고 호흡도 피부로 하거든요. 네. 썬머킴 진행이 출발 비디오 여행극. 아, 감사합니다. 자 이게 뭐 피부로 파기 때문에 옷을 막 껴입게 되면은 몸이 건조하거나 옷을 막 껴입게 되면 숨도 제대로 못 쉰다는 설정이라서 그렇게 그나마 이제 스타킹도 찢어지는 스타킹으로 입고 다니는 거라고 하네요. 아... 근데 원래 그 실제로는 처음으로 콰이어트를 디자인할 때 그 네. 코지마 히데오가 감독이 애초에 최대한 야하게 만들어 야하게 디자인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디자인을. 네, 저 작품에서 유일하게 이제 히로인이다 보니까 또 저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됐어요. 우리나라 서든어택 2처럼 성 상품화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요. 페미니즘이요? 페미니즘. 페미니즘 아니고요. 페미니즘. 네. 아 근데 저는 검스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제가 사실 검스 취향이라서 저도 네. 콰이어트 때문에 저 게임 한 거예요. 네, 찢어진 검스 취향이 제 취향이라. 근데 저도 콰이어트 때문에 저 게임을 하긴 했는데 사실 기대 이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 됐어요. 게임이 정말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또 잠입 액션 게임 좋아하거든요. 네. 콰이어트를 배제하고서라도 정말 재밌는 잠입 액션 게임입니다. 저 게임이. 네, 콰이어트는 뭐 부가적인 스토리고. 네. 콰이어트 스토리의 그 영상을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영상 말고도 영상을 다 합치게 되면 1시간 반쯤 되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콰이어트. 영화 보는 느낌으로 보면 되겠네. 그렇죠. 콰이어트 스토리도 정말 많고. 사실 제가 콰이어트를 처음 만난 건 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작년 이맘때? 네. 유튜브를 돌아다니다가 네. 우연치 않게 콰이어트의 영상을 만났었는데 메일에 떠있지 보통 그런 거. 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 이게 야, 저거 말고 그 더 좋은 장면, 더 좋은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많이 잘랐어요. 근육공주. 네, 제가 많이 저거 잘랐습니다. 말고 저거 말고 그 저는 저 물놀이하는 신보다 그 물놀이하는 신보다 노출도는 적지만 그 샤워 씬? 파이어트가 샤워를 하는 씬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다른 군인들이 이렇게 막 훔쳐보거든요. 뭘 훔쳐봐? 대놓고 보는데. 대놓고 보는데. 난 그게 더 섹시하더라고. 네, 그게 더 섹시하더라고. 네, 헬기 안에서 하는 뭐 콰이어트랑 헬기 안에 있으면 또 이것저것 네. 또 행동을 하겠는데. 아 콰이어트가 맞아요, 맞아. 그거 보는 재미도 있고. 네, 맞아요. 이게 호감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 더 적극적인 액션을 네. 나에게 취해주는. 네. 아, 그게 또 그것도 정리해서 막 해놓은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 그래서 투비입니까, 콰이어트입니까? 아, 콰이어트인데 작년이라 그랬잖아요. 아 올해는 투비? 올해는 투비. 아 뭐 인싸네. 아 뭘 인싸야. 작년에 미갈, 만나고 올해 아, 만나고. 미갈 피셜 올해의 여자는? 올해의 여자 캐릭터는 투비입니다. 아. 네. 아직 투비를 이길 만한 친구는 없어요. 네. 제가 보기에 2017년도는 투비 시즌입니다. 아직까지 넘어서 친구가 없어. 부럽네요. 네. 너 뭐가 부러워? 너 니어 오토마타 때문에 풀스포 산다며. 메탈 네. 기어 솔리드도 해봐. 아니 뭐 어떻게 한 집에 두 여자를 같이 놉니까? 한 집에 그러네. 한 여자 만나야지. 아 그렇네 또. 제가 한오리 같은 하렘을 만드는 쓰레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한 친구만. 너도 소드 아트 온라인 할래? 그런 취향 아니야. 화이트 앨범 할 거야. 화이트 네. 앨범. 아.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러네요. 아 뭔가 멍한데? 왜요? 제가 어제 화이트 앨범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뭐 목표까지 했는데 네. 마지막 1분 발언 해서 투표 받아 볼까요? 네. 그럼 뭐 하늘이부터. 제가 뭐 소개해 드렸죠? 아이멀라이브. 네.
저는 저 두 분과 다르게 네. 굉장히 좀 이 게임 속과 알맞는 그런 주제를 가져오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이엠올 라이프 갑자기 다큐가 돼서 죄송하지만 네, 하다 보면 진짜 재밌는 게임이에요. 제가 정말로 추천을 드리는 유비소프트 중에 추천드리는 게임 중에 몇 안 되는 게임이니까 네, 한번 18,000원 싸요. 네. 네, 한번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죠. 예. 저는 뭐 이번에 게임 속 역해가 안 이뻐서 재난과 더 같았던 게임을 준비해왔는데 예. 진짜 잘 틀었다. 인정합니다. 좀 옆으로 좀 더 틀어봤거든요. 예. 근육공주 어쨌든. 또다시 근육공주. 네 여러분들 저 사퇴하겠습니다. 저 겜방 때 저 사퇴하겠습니다. 근육공주 겜방 때 전 3번에 대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콰이어트로 갑니다. 여러분 3번 많은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꼴등 벌칙 있습니다. 어 뭐죠? 네? 뭐예요? 미갈님 꼴등 어? 아 1등이 꼴등에게 뿅망치. 뿅망치. 아, 1등이 꼴등에게 뿅망치. 오. 1등이 꼴등에게 뿅망치라고. 괜찮네. 너 하세요. 야, 내 맘대로 진행하는 거 왜 피디님이 진행을 하지? 시간 없어서 네. 먹힘쇼 못한대요. 아 오늘 먹힘쇼를 못한대요? 아니 할 수 있어요. 네. 네? 아, 시간 없다는데 피디님이? 지금 38분이 시간 있어요. 아, 해봐요. 일단 뭐 진행해보도록 하죠. 저는 네. 일단 솔직히 뭐 아이엠올 라이브가 주제에 걸맞는다고 하는데 네. 저도 주제에 걸맞는 네. 네, 재난 속 피해자, 재난 속 피해자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네. 굉장한 심각한 피해자랍니다. 이게 콰이어트가 뭐, 피해자 어느 부분? 어디 어디가 피해자예요? 아 게임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거 내 이거 이게 이렇게나 좋은데 말을 못하네 이거. 아. 근데 나도 콰이어트에 혹한 게 껌스가 내 이펙트를 너무 가져갔어. 껌스가 너무 좋아. 네, 어쨌든 뭐 근데 오늘 또 근데 바가나리 1등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맞아 한올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객관적으로 해야지. 우리 한올이 티아라 내려놓고. 저 티아라 내려놓고. 저도 1번에 투표를 하겠습니다. 네. 아 뭐 개소리야. 야 기울일까? 아니 나도 한 표 행사할 수 있잖아. 나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나도 나는 뭐 의무 없어? 아니 후보가 셋인데 둘이 사퇴하면 뭐 하자는 거야. 사퇴가 아니라 너한테 투표를 한다고 그냥. 나는 없고. 여러분 그러면은 기호 2번 없고요. 기호 1번 바가널. 쓰레기들 아니야? 기호 완전. 3번 네. 썸머킹. 자 둘 중에 누가 가장 주제에 잘 맞도록 준비를 잘했는지 투표 올려주세요. 자 3번 올라오고요. 자 한 명이서 치고 있어요 3번. 3번 1번 2... 1번 아 1번이 맞네. 가까운데 뭐 2번도 보이고 있고요. 2번도 보이고 있고요. 아 3번 여론조사 갔는데 지금. 아 이거 1번이 많은 네, 것 같은데. 1번이 맞네요. 아니 왜 근데 예 네, 1번이 꽤 많네요. 2번도 많아 심지어. 아 1번이라고. 왜 조작해도 채팅창에서. 맞아 왜 네가 3번을 치고 있어 왜. 오케이 그럼 1번으로 결정됐습니다. 야 왕관 떠나겠다. 아, 자 감싸주시고요. 왕관. 아니 이게 네 벌칙 아닙니까 이거? 아 빨리 써요. 애교 좀 보여주세요. 네. 애교 좀 보여줘. 부대유도 애교 있잖아 왜? 아 부대이 같네 진짜. 생긴 것도 구제가 생겨가지고. 빨리 써. 티아라. 짜자잔. 오우 잘 어울리네. 예쁘네. 꽃이 미남이네 완전. 야. 집에서 가끔 쓰잖아. 그럼 1등 소감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는. 다음 주 주제가 뭐죠? 다음 주 주제는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뭔데요? 아 얘기 그냥 지금 해요? 아 맞다. 지금 해도 됩니까? 다음 주엔 여기 없잖아. 네. 아 다음 주는 이제 게임 속이 그 철권 특집으로 해서 네, 철권이 발매가 돼가지고 네. 그 여기 이제 특별 게스트 분이 오게 될 거예요. 네, 미녀 특별 게스트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날 이제 LCS 개막전 때문에 전 잘리고요. 아마 이제 저의 자리에 특별 미녀 게스트가 예 아니고요. 와서 예 아닙니다. 그 철권 특집으로 게임 속이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다가너라 이제 당당하게 1등 했다고 하선님한테 자랑해야지. 어쨌든 올 거니까 미녀 게스트와 함께하는 게임 속 다음 주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약간 남았죠? 네 좀 어떤가요 PD님? 지금 한 20분 남았거든요. 네. 아, 오케이. 짧게. 그러면 또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네, 그쵸. 약간 막간 시간을 활용해보는 저쪽부터 가볼까요? 게임 속! 코너 속! 컨텐츠 제작 속! 시간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제 뭐 소드아트 온라인 게임 속 장면들을 활용해서 퀴즈를 잠깐 내봤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네. 약간 이런 남는 시간을 활용하기에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오늘도 좀 시간을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못했던 그 사진들이 있거든요. 네, 뭐 네. 제가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못했던 사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제 탕으로 활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피디님 준비됐나요? 네, 피디님 사진 진행은 이제 네, 먹김님이 하시고 올려주시겠어요? 아, 근육 공지가 기재야 오늘은? 이게 또 사이즈가 뭐야 이거? 아, 이게 퀴즈군요. 네, 이게 저번에 했던 거 아닌가요? 안 했어요. 안 했었나요? 이거 안 했었던 거예요. 아, 자 이게 그러면 네. 이번에 준비한 오늘의 사진인데요. 1번 퀴즈군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퀴즈에 쓰일 사진인데요. 네. 역시나 이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진은 소드 아트 온라인 할로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임 속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 소드 아트 그 게임은 15세 이용가고요. 절대로 19세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위에 올라타고 있는 친구는 신혼입니다. 남자 그렇죠. 아니라 여자예요. 자세히 여러분. 들어가면 그렇죠. 여자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바로 퀴즈 나가죠.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형 표정은 왜 저러고 있어요? 5시 방향에 저 스트리머분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어때서? 아니 별 생각 없어 보이는데? 뭐 아무튼. 근데 너 뭐 같아요? 저 표정도 근데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아, 5시 그래요? 방향에. 아,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에 이 게임 내부에서 리파가 가장 둘레가 크거든요. 네. 그리고 신호는 상대적으로 약해, 둘레가. 아, 또 논리적으로 분석 들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약간 그 리파의 복장과 이런 걸 보고 질투심에 내 이놈! 하면서 이제 넘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괴롭히고 있는. 괴롭히고 있다? 괴롭히고 있는. 땡! 땡! 아씨! 자, 그리고 아니야? 바가돌림,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딱 보자마자 생각나는 거. 생각나는 거 많죠. 이제 5시 위 먹키미는 왜 저런 표정을 하고 있는가? 생각나는 거 많습니다만 그걸 네.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아무거나 말씀해보세요. 아무거나 얘기 좀 해봐요. 네. 몹들에게 쫓기고 있던 와중에 네. 이제 혼자서 몹들을 딱 발견한 거지. 그래서 엄폐해! 엄폐려! 엄폐 중이다. 엎드리고 그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 언덕 이렇게 풀숲에 이렇게 숙인 느낌으로 있는. 나 알겠어. 아니, 미가리 왜 이래? 미가리 왜 이래? 아니 이거 정답이에요? 아니죠. 땡. 땡이죠. 자 미가리는 왜? 이게 지금 발견한 건 잘 보세요. 네. 저기 신혼 캐릭터 뒤쪽이 검은색이잖아요. 그렇죠. 잘 보시면은 리파의 손이 신혼의 바로 뒤쪽을 받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이게 무슨 말이냐? 던전에 보면. 함정 같은 게 있잖아. 양쪽에서 벽이 쬐오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키가 작은 신혼이 네. 이렇게 이제 서로 붙어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저렇게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정리 좀 해보세요. 왜 저러고 있다? 왜 저러고 있다? 지금 양쪽에 벽이 좁혀오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한 명은 여기서 이렇게 잡고 한 명은 이렇게 잡고 있고. 아니에요? 자 일단 딩동댕. 아 일단 딩동댕 해주는 거야? 일단 정답. 왜냐면은 이게 완벽한 정답은 아닌데 반은 맞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그 던전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벽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네. 이미 끝났어요 상황이. 아 네, 끝나서 저런 상태가 된 겁니다. 또라이들 아니야? 따로 있으면 되잖아. 왜 굳이 포개져 있어? 아무래도 리파 쿠션이 좋기 때문에 다치지 않기 위해서 신혼이 저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인정. 아, 먹힘쇼 너무 힘들다. 그리고 저게 위아래입니다. 양옆이 아니라 함정이 네, 위아래인 것 같아요. 천장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천장이 양옆이었으면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잖아. 그러면은 저렇게 될 수가 없지. 그렇죠. 누워있기 때문에 저렇게 될 수 있어. 아... 난 그건 알고 있었어. 누워있는 건 알고 있었어. 그랬구나. 네, 자, 일단 미가 1대 0. 아, 네, 감사합니다. 미가 1점. 1점. 자, 다음 사진 주세요. 자, 다음 사진. 사진이 한 장밖에 없네요. 아, 사진이? 아니요, 사진 두 개가 더 있을 거예요. 네, 두 개 더 있는데. 네, 저 여섯 개 저번에 네.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보지는 못했는데. 네, 곧 나올 겁니다. 사장님 지금 몰래 있는 거죠? 어이구야. 자, 요거는 사진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머키미 형이 좋아하고 있어요.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왼쪽에 있는 친구가 리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히리카, 가운데인 저 친구는 이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저 별로 좋아하고 있지도 않구만. 그리고 오른쪽 두 번째 있는 저 친구는 이제 그 이 할로우 리얼라이저에서 나왔던 그 NPC 캐릭터. 그렇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리즈벳. 네 그렇죠. 네 리즈벳. 근데 리즈벳 저렇게 안 이뻤는데 이 게임 시리즈에서 유독 일러스트가 잘 그려졌어. 그래서 여기서 유독 이뻐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 네 명이? 수영장을 가고 있어요. 수영장을 가고 있다? 네. 미가리는? 저러고 파티를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약간 네. 그 수영장에서 네. 이제 야 맨 오른쪽은 뭐냐? 맨 오른쪽 풀었는데? 이렇게 수영장에서 네. 그 문제 아까 전 먹힘이랑 지금 먹힘 표정 중 더 밝은 쪽 표정 진짜 행복해 보여. 수영장에서 이제 키리토가 좀 늦게 나왔어. 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같이 이런 게 해변가 이런 데 놀러 간 건데 주인공인 키리토가 늦게 나온 거야. 저렇게 이제 기다리고 딱 있었던 거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 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낸 것도. 아 그래요? 이게 비키니 콘테스트 중이거든요. 아, 수영복 그렇구나. 콘테스트 중인데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이제 키리토한테 여자 네 명이서 본인의 수영복을 어필하고 있는. 네.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잘 어울리는지 수영복 콘테스트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네. 자, 진짜 문제입니다. 아 네. 맨 왼쪽. 그러니까 이게 수영복 콘테스트의 테마가 뭐냐면은 한 명씩 지금 뭔가를 들고 있죠 손에. 잘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서로. 그 수영복이라는 테마에 맞춰서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골라서 정해서 하나씩 들어라 그거 해. 왜 맨 오른쪽에는 지 속옷, 지 수영복을 가지고 있는데 지 비키니 끈을 네. 하나씩 물건을 들어봐라 본인이 테마를 정해서 네. 그렇게 해서 물건을 든 게 우리 이제 가운데 두 명은 왼쪽에는 고글, 스노우쿨링 네. 스노우쿨링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글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자 오른쪽에 있는 애는 튜브를 들고 있죠. 네. 수영을 표현하기 네. 위해서. 자 그러면 문제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저 노란 머리와 리파라고 해주세요. 아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청자 중에서 아, 네. 맨 오른쪽에 있는 분홍 머리 리즈벳 요 두 명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각각 맞춰주세요. 와 야 너무 어려운데? 요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일단 맨 오른쪽 저 분홍머리 여자애는 벗고 있어요. 그렇죠. 네. 누가 봐도 벗고 있죠. 왜 벗고 있어요? 그러면? 저 여기 됩니까? 맨 왼쪽의 금발머리는 뭔가 길고 굵은 것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렇죠. 쓰기 좋아 보이죠? 저는 제일 오른쪽 저 친구는 네. 어떤 걸 표현을 하고 있냐면 네. 보통이 그 게임들을 보면 말이죠. 네. 그 2차원 세계, 일본 2차원 세계의 수영 이벤트에서는 꼭 빠지지 않는 신이 있습니다. 뭐죠? 무엇이냐? 네. 비키니를 입고 온 여자친구, 아 여자 캐릭터가 네. 비키니가 흘러내려가는 요 신이 반드시 있어요. 아. 그게 무엇이냐? 흘러간 그 수영복을 다시 이렇게 입고 있는 그곳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네, 리즈벳은 그거로 생각을 하고요. 네. 왼쪽에 저 이미지 좀 크게 해주세요. 잘 안 보여가지고 보고 추리를 해야죠. 왜 저를 크게 합니까? 네. 저 왼쪽에 있는 그 리파. 리파. 노란색 머리. 쟤는 그겁니다. 일본에서는 네. 그 해변가에서 하는 놀이가 있어요. 뭐죠? 수박 깨기. 수박 깨기. 수박 깨기. 수박 깨기를 하기 위해서 나무 몽둥이를 네.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네. 리즈벳은 옷 흘러내리는 거, 리파는 수박 깨기. 아 아깝게 땡. 아 아니야. 둘 다 아니야. 둘 중에 한 명은 맞습니다. 왼쪽은 네. 맞겠지. 네, 왼쪽, 왼쪽 왼쪽은 수박 깨기. 네. 사실 왼쪽은 속옷도 약간 수박 느낌이네. 오른쪽 뭔지 알겠어! 알겠어요? 근데. 맞춰보세요. 어쨌든 5시는 행복해. 오른쪽 저거! 그거야! 지금! 여성들이 네. 해변에서 샤프트 각도를 하면서 샤프트 쳐다볼 때 뭐야? 샤프트 각도를 쳐다볼 때 샤프트 각도는 뭐야? 보통 남성분에게 뭘 부탁한다? 뭐죠? 누구야?
뭘 부탁해? 내 등에 네. 오일 좀 발라줘. 미친 그럼 안 부탁해. 오일 좀 발라줘. 야, 왜 부탁해? 누구한테 아니야? 부탁해? 뭐 남자 주인공한테 부탁하겠지. 지나가는 남자한테? 아니 뭐 같이 간 남자가 있을 거 아니야. 같이 간 남자. 아니 형 해변 갔는데 여자 갑자기 가서 오일 발라줘. 아니 저거는 2D야. 3차원 아니야. 2차원이라고. 2D 세계는 왜 그런 거야? 그래서 뭐다? 5시 샤프트 나왔다. 5시 샤프트가 뭔데? 야 그래서 오른쪽 뭡니까? 오른쪽 지금 선크림 발라주세요. 선크림? 오일. 선크림. 오일 발라주세요. 오일? 오일 아, 발라주세요. 둘 중 하나 골라야 돼 지금. 골라봐 골라봐. 우와! 선크림이야 오일이야? 하나, 하나만. 와, 난 오일. 난 선크림 할게 그러면. 등엔 오일이지. 아, 자 이거 박하늘 정답. 그래. 아~ 등에는 오일입니다. 그래요? 아, 네. 등에 누가 선크림을 발라요? 아 그래? 그냥 안 발라봐서 몰라. 안 발라봐서 몰라. 아 분석 정확했는데. 아, 네 중요한 부분에 틀렸네. 틀려 거의 틀려가지고. 그럼 0.5, 0.5입니까 그러면? 1대 1이죠. 아, 1대 1이죠. 아 1대 1. 마지막 문제가 수박 깨기 내가 맞췄잖아. 아 그거야 뭐 두 개 한꺼번에 맞춰야 됩니다. 한꺼번에. 알았어요. 네, 1대 1이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시죠. 아 수박 완벽했는데. 네. 수박 정말 잘 맞췄는데 제가 못 맞추면은 힌트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저 제가 순간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뭐야? 뭐야 이거는? 아, 자, 이 사진인데요. 아, 바로 게임 바로 미친 것 같아. 바로 문제입니다. 저 크게 보이는 여자 지금 있죠. 저 주황색 머리. 네. 주황색 머리 여자아이는 남자 주인공을 왜 올라타고 있는 걸까요? 바로 맞춰도 됩니까? 아 바로 맞출 수 있습니까 이거를? 네 이거 바로 알 것 같습니다. 뭐 때문이죠? 한 방에 끝납니다. 한 방에 끝난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뭐예요 그러면? 커다란 물고기를 잡느라 균형을 잃어버린 저 여자애가 뒷걸음질 치다가 저 남자를 깔고 앉은 거죠. 미갈님 부족하네요. 뭐죠? 2차원 세계에 대한 이해가 약간 부족합니다. 한번 분석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거는 일단은 접근은 좋았어. 접근은 좋았어. 떠들어봐요 계속. 하지만 네. 2% 부족했습니다. 무엇이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이 강력한 물고기를 만났다. 혼자의 힘만으로 표정이 모든 걸 다 말해주네. 혼자의 힘만으로 들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영감을 얻었구나. 혼자 안 되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같이 온 남자 사람 친구에게 헬프를 요청을 하겠지. 야, 야 그렇게까지 분석을?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를 도와주다가. 촥 들어올린 순간 당기는 힘에 못 이겨 주인공이 딱 업 넘어지고 여자애는 딱 엉덩이로 배 쪽을 깔아 뭉개고 그 물고기는 리파가 딱 잡았다 하고 들고 있는 거야. 어때? 형님 저렇게 하면은 고소당해요. 어때? 와 진짜 이거는 완벽하지 않나? 엄청난 분석이. 어. 나 명삼전 고난이야. 고소당해. 자, 정답 정답. 그럼 와, 당연하지. 이거를 맞춰요? 보통 여기서는 그냥 넘어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이거 지금 녹화 다 됐어. 명탐정 고난. 형 일상생활 가능해요? 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 자, 명탐정 컨셉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먹힘 쇼에서도 최미갈이 이기면서 자, 좀 마지막 게 좀 쉬웠네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은 7시 2D 여자 박사학위 인정한다. 네, 그럼 이거 네. 뿅망치 뭐 아까 골 1등이 꼴찌 때린다고 했는데 아, 치세요. 예, 네, 상관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아, 형 이런 거라도 치면 스트레스 풀어요. 괜찮죠? 막 그러니까 막 혼자 살 건 아니잖아. 모르겠어. 아니야. 이제 나도 모르겠다. 근데 결혼할. 아니, 근데 미연 씨 얼마나 거야 이거? 아니요 미연 씨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연애는 애니, 할 거잖아. 애니를 많이 봐서 아는 건가? 아니 이 정도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를 다 한다고? 어. 자 이거 근데 네. 또 오늘도 그러면 때리면서 클로징 하는 걸로. 네, 진짜 포기하지 마. 어딘가에는 있어. 누구든지 어딘가에는 내가 배웠는데 어딘가에는 그 빨간 실이 연결돼 있다고 내가 집신도 짝이 있다고? 네, 운명의 붉은 실을 찾아서 진짜로 운명의 붉은 실을 찾아서 때리고 네, 세게! 마무리하도록 진짜 세게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철권 네. 특집 게임 속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어지는 불누나의 철권 방송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맞은 거 아 오늘은 불누나 솔랭이라고 아 솔랭이에요? 철권 방송 아닙니다. 아 그래요? 어, 오늘 불누나의 솔랭 방송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불누나가 아는 동생이 많아.
게임하는 친구들 많아. 소개해달라 그래 좀. 게임을 안 하는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게임하는 친구들은 이해할 수도 있어. 아 빨리 끝내! 빨리! 빨리 끝내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아 뭐야 이거는.